가난과 기근,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온 복음. 1900년대 초반 순천 역시 전남 동부 지역의 기독교 요람으로 자리 잡으며 봄날의 햇살처럼 많은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었는데요. 이후 순천 선교부는 선교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교회, 학교, 병원을 통해 영적 각성을 비롯한 다양한 복음의 길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선교부의 노력은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 세상을 향해 더욱 큰 감동으로 퍼져갔는데요. 순천의 역사 속에 깊게 뿌리내린 복음의 역사. 그 은혜를 찾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번에는 순천에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순천은 제가 알기로도 미국 남장로교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선교한 곳이죠? 그렇죠. 남장로교회가 사실은 호남지방을 맡으면서 네. 제일 나중에 설치한 선교부, 남장로교회가 호남지방에 이제 저 전주서부터 시작해서 네. 군산, 목포, 광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운 게 이제 여기 순천이죠. 마지막에 세웠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그 전에 했던 거를 좀 더 이렇게 보강하고 네.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계획을 또 잘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정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쭉 해왔던 시행착오도 있고.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 호남 지역을 담당했던 남장로교 선교부. 순천에서도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던 버려진 땅에 설립된 선교 스테이션이 과연 어떻게 복음의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도 중요했지만 이제 그만큼 노하우가 생기면서 또 한국인 조력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인 조력자들, 유력한 조력자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예. 진행이 됐죠. 그러나 예.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나 컸죠. 경제적인 문제가 커서 사실은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쪽에 선교부 설치를 못하고 있었다고. 이유가 뭐였어요? 경제적인 문제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선교사들의 수가 어쨌든 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그렇죠. 모자라니까 선교사님도 더 필요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오엔 선교사 같은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190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909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 과로야. 너무 일을 많이 하셨군요. 광주에서 이 여기를 다 걸어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광주가 차로도 최소 1시간 반, 1시간 그러면, 가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로 걸어올 때 나흘길 이렇게 하루에 100리씩 걸어서도 그렇게 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거를 전부 이제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역을. 그리고 광주하고 여기 순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순천 문제가 아니라 뭐 이쪽 이제 남쪽으로 이제 저 이제 장흥, 보성 그리고 여기 고흥, 이제 벌교 이게 다 이어서 또 동시에 구례까지. 그렇게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오엔 선교사가 너무 과로했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오엔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과로하게 하시게 되는 이유가 1905년에 사실 이쪽에 관심을 가졌다고. 오엔 선교사님. 오엔 선교사님이 가져와서 이쪽을 선교 전략지로 삼아야 된다. 전라도 남동부 지방을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정을 하지만 정작 이제 인력도 없고 그렇죠. 경제적 문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선한 게 오엔 선교사예요. 아. 오엔 선교사가 이걸 주선을 했고 그러나 정작 당신은 이제 여기를 그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네. 못했죠. 그래서 4년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프레스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걸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선교부가 남장로교 선교부가 결정한 것이 1910년이에요. 1910년에 여기를 우리가 선교하자. 굉장히 늦잖아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지역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했지만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돈이나 사람이나. 네. 그래서 사실 프레스턴 선교사가 이쪽 호남 남동부 지역에서 큰 역할도 하게 되는 게 그 이후에 프레스턴이 1911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가요. 네. 가는데 가는 목적이 딱 두 개야.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당시 여기를 맡았으니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여기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직접 모금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모금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선교사가 있어야지 모금하는 것도 뭐야.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 이제 선교사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러 간 거야 사실은. 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레스턴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가서 이제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네. 그레함이 누구냐면 전주에 신흥학교를 짓는데 돈을 당시에 만불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저희 그때 가봤어요, 신흥학교. 네, 그분인 그래,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만불을 기증한 사람이 그레함인데 그 그레함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상황을.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레함이 소개를 해. 누구를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조지 왓츠라고 하는 사람. 왓츠.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더럼 제일 장로교회 이제 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개하면서 귀띔을 해주는 거야.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 달라고 그러지 말고 크게 달라고 그래라. 그런 조언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스턴 선교사가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 더럼 제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또 그냥 참 우리가 그 뭐랄까요? 정말 우리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네. 그게 누구냐면 누군데요? 전킨의 처남이야. 처남이요? 전킨의 처남이 목회하는 교회. 아. 그게 더럼 제일교회. 아. 근데 그 교회 산 사람이 왔어요. 야, 또 이렇게 진짜.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쪽 전킨을 통해서 이 호남을 이제 한국을 호남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러겠죠. 그래서 프레스턴 선교사가 여기 순천 지부와 이쪽 지역의 선교 플랜을 제시를 한 거예요. 계속된 과로에 건강이 악화된 오웬 선교사. 그 소식을 듣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달려오지만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그 희생으로 순천은 본격적인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크레스톤 선교사는 후원금 마련 중 전킨 선교사의 천안과의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전킨 선교사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거금을 탁 내놨는데 그때 13,000불을 매년. 한 번이 아니라요? 매년. 와. 13,000불을 주겠다. 그래서 13명의 선교사 지원금을 그러니까 1년에 1,000불씩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와. 이렇게 해서 13,000불을 지불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야. 들어와서 프레스턴이 1913년에 네. 공식적으로 선교부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야. 아, 여러 가지 건물, 교회, 학교, 병원.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이 땅을 사는 거야. 여기 처음에는 조금 샀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여기를 부지를 마련하게 되죠. 근데 여기가 뭐 어떤 곳이냐 버려진 곳이었거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가 순천에서도 버려지고 또 좀 이렇게 그냥 뭐랄까 장례를 치르던 그냥 이렇게 시신을 그렇게 그냥 풍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장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저 섬지방에 가면 완도 지나서 그 조그만 섬들에 가면 네. 지금도 풍장 제도가 있어요. 네. 지금도 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풍장뿐만 아니라 풍장을 하기 위해서 풍장을 한 게 아니고 네.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사람. 그다음에 아이들이 죽었을 때 당시에 아이들은 장례를 안 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매장도 제대로 못하고 돌무더기에 이렇게 묻어놓는 거죠. 그렇게 버려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장례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시신을 넣어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소외된 곳이네요. 소외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는 어쨌든 무덤이 멀잖아요. 그쵸. 서양 사람들은 가깝지만 우리나라 멀고. 근데다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장례가 치러진 곳이다 보니까 그쵸. 여기가 쌌죠. 그래서 엄청난 땅을 또 살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남장로교회가 여기 한 2만 6천 평 정도 산다고 여기. 그래서 여기 병원, 학교 뭐 이걸 다 할 수 있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프린스턴이 그 왓츠를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했고 그 기금을 통해서 선교부를 여기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선교부가 처음에 이제 8명이 여기 선교부가 그러니까 병원 할 사람. 이렇게 의사하고 간호사 음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회 복음 전하는 사람 3명.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학교 하는 사람 2명. 그다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완벽한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그 8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게 되죠. 이게 1913년에 들어온다고. 기금 마련 이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교부를 세워간 프레스턴 선교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직업 교육은 물론 선교사들이 기부할 수 있는 사택 마련과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까지 다양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순천에도 선교 스테이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는 자금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니까는 딱 체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런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것이 갖춰졌어도 네. 사실은 선교사들이 와서 적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려웠죠. 그게 이제 코이 선교사가 이제 프레스턴하고 여기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1913년에 여기다 집을 짓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날짜에 집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건물 비슷하게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임시로 기거를 하게 되는데 코이 선교사가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코이 선교사가 여기서 이제 그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물 갈아 먹는 거거든요. 설사 걸리겠네요. 이질. 네. 코이 선교사가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루 사이에 두 명 죽는다고. 아이고. 네 살, 두 살이야. 네 살, 두 살짜리가 하루 사이에 죽고 부인은 임신 상태인데 부인도 이질로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은 이제 여기다 묻은 거지. 똑같이. 아이고. 똑같이 죽고 부인은 기적적으로 나중에 살아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코이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여정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곳이 여기 순천 선교부예요. 아, 그 역사가 있네요. 그래서 순천 선교부는 처음부터 왓츠 기념 선교회. 나중에 선교부가 여기 순천 노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왓츠 기념 노회라고 표현할 만큼 왓츠가 전폭적인 지지를 그 이후에도 계속하면서 병원을 짓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속 지원하면서 순천 선교부를 살려냈죠. 그래서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는 여수, 동쪽으로는 광양, 그다음에 저 동북쪽으로는 이제 구례까지 이 지역을 다 이제 코이트하고 프레스턴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감당하는 지역이 됐죠. 아, 또 그렇게 순천 선교부의 역사를 또 들어보니까는 대단했네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마지막 선교부가 남장로교 선교부 철수할 때에도 가장 늦게까지 이제 있었던 곳이 여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많은 자료를 남긴 곳도 네. 여기 순천.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걸 다 이렇게 허물지 않고 그대로 원형을 갖고 있는 데가 네. 제일 많더라고요. 또. 네. 전라남도 분화재로 지정된 코이 선교사의 가옥을 비롯한 선교사 사택 6동과 랜튼 선교사 부부가 세운 순천 기독 진료소, 예산중학교 건물 등 많은 선교의 흔적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요, 이 그때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 팀장님이 여기는 그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그 당시 걸었던 길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리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살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선교부가 있었던 데하고 네. 선교사님들 집들을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가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또 개발을 못했죠. 아~ 그래서 오히려 남을 수 있었고 네. 그런 뭐 골목길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와 진짜 이렇게 선교부라고 해가지고 선교부의 그런 자취가 이렇게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순천에 오니까는. 보기도 좋고 또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이야기를 듣는데 이 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볼전역하기도 하고 네. 여기도 이제 개발이 바깥쪽으로 됐으니까 아. 여기 역구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순천 선교부가 있던 그 자리에서 살짝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큰 장터 같은 데가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그러니까 순천 중앙교회를 우리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순천 선교부도 늦게 시작됐지만 네. 순천이 순천 근교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교보다 늦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벌교, 네. 밑에 예를 들어서 여수, 네. 그다음에 뭐 광양 네. 이쪽 지역보다 여기가 복음이 늦게 들어와요. 여기가 큰 도시 아닌가요? 제일 컸죠. 네. 제일 컸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후기에 이제 조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지만 어쨌든 그 500년의 그 긴 역사가 있잖아요. 있어서 여긴 여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아. 정치적 통제권이 있는데 외래 종교가 들어온다는 게 이제 쉽지 않았죠. 순천이 정서적으로 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미 백제 시대 때 송광사라고 하는 절하고 서남사라고 하는 절. 서남사. 이게 514년이라고. 514년, 529년. 그 514년과 529년에 세워진 그 유명한 절이 이 뒷산에 있다고. 야. 거기다가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조선 초기에 세워지는 향교가 여기 1407년에 여기 세워진다고. 그럼 불교와 유교가 꽉 잡고 있었겠네. 꽉 잡고 있는 동네죠. 이 동네에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죠. 다 배척했겠네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게 또 기적인 거예요. 참 신기하네. 그 들어오게 되는 그 기적이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교부가 설치되기 전에 보험이 들어왔다. 그럼 다른 곳에서 보험을 듣고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그 오엔 선교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던 이유죠. 불교와 유교 문화가 깊게 다리하고 있었던 순천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낯선 종교를 받아들이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순회 전도 중 이곳에 찾아왔던 오해 선교사는 복음의 씨앗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다. 근데 그게 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네. 또 선교사들의 조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에서 진짜 그렇죠. 통역도 하고 그분들이, 일도 해주는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함으로써 여기에 1906년에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모임을 시작했던 여 안에서 못하는 거지. 그럼 바깥. 서문 바깥. 아. 밖에서 모임을 시작을 하다가 초가를 얻어서 이제 그 모임을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1908년에 양사제라고 하는 네. 양사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선 시대의 학교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인 거죠. 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그 양사제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대원군이 통치하면서 서원 철폐령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와. 그 서원 철폐령이 내리면서 이게 빈집이 된 거야. 거기 빌려서 썼어. 아, 좋네요. 그것을 빌려서 쓰다가 일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군들이 그걸 이제 뺏어 가죠. 해동했겠네. 예배당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당을 마련하게 돼. 이게 1910년이야. 진짜 늦게 됐네요. 1910년. 그렇지만 1906년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된 거죠. 그렇죠. 그 모임은. 그렇죠. 1906년에 모임이 시작이 돼서 1908년에 초가를 이제 얻어서 쓰다가 1910년에 이제 예배당 목적 건물이긴 하지만
예배당을 짓는다고. 네.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스턴하고 오웬에 의해서 개종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게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 네. 요즘으로 말하면 목포 경찰청 청장이야. 직급이. 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거야. 오. 근데 이 사람이 세례문답을 하는 거야. 세례문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경찰청장인데 네. 부업을 했어. 부업. 부업이요? 부업 양조장을 했다고. 양조장? 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문답을 하다 이게 걸린 거야. 그래서 떨어져. 오. 생각해봐요. 그 높은 그 당시에 감히 실세인데요. 실세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실세인데 떨어뜨려. 와. 떨어뜨리고 세례를 안 줘. 와, 철저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술 양조장을요? 정리하고 세례를 받아. 신앙이 진짜 좋았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하면 경찰부가 보다 와서 그리고 선교사의 조사노수를 한 거야.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쉬운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로 와. 여기 와서 말은 어쨌든 사회에서 지역 사회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 양반 중심으로 해서 땅을 말을 한다고 말을 하고 예배당 짓는 점. 이야. 그건 선교사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사 갈 수 없는 건데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개종을 하고. 선교사들의 그런 조사 역할을 하면서 와서 그런 거.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순천. 이렇게 시작된 순천 중학교회는 지역의 모 교회이자 은혜의 중심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내 기독교 역사 속 큰 별들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담임 목사를 하시잖아요. 잠깐 하시죠. 잠깐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또 여기서 그 당회장 하실 때, 우리나라 그 총회장도 여기 있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실은 순천노회나 뭐 통합측의 순천노회나 합동측의 순천노회나 자부심이 굉장히 이때 뿐이 같은 거니까 네. 굉장히 관심 강한 거죠. 사실은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노회 가운데 순천노회 힘이 가장 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교세를 확보했고 나름 뭐 우리가 이름 석자 대만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요즘 이때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 뭐, 그 이후에 박용희 목사님 같은 분들. 네. 어쨌든 한국 장로교에 쟁량한 그 분들이네요. 분들이 다 여기를 거쳐가셨죠. 진짜.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 소위 호남 동남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됐고 일꾼들이 만들어졌고 네. 물론 바로 이 교회 뒤에가 그 당시 신학교 성경학교도 있었던 것이니까 지역의 일꾼들이 또 양성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가지는 실제적인 이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 호남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에서의 이 교회의 위치는 크다. 여기 이제 순천 중학교에서 보면 아주 옛날 건물은 이제 없으니까 네. 아쉬웠긴 한데 저 사실은 여기 상징적인 저 전나무예요. 이 나무요? 네, 전나무 그 두 그루가 네. 이 순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요?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저걸 순천에서는 트리나무라 그래요. 트리나무요? 크리스마스 트리나무. 저기다 이렇게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성탄절 때는 네. 저기다 불을 밝혀가지고 이 순천시내에서는 유명한 나무. 그래서 순천에서 트리나무 그러면 중앙교 앞에 있는 전나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네. 그 이제 나무가 네.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 밑에 보니까는 네. 종이 보이는데 네, 저기 이제 100주년 기념탑 부분도 만든 건데 네. 참 귀한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들어가 있는 종은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이제 종을 담았고, 네. 그 이제 네 개 면에, 사 면에 이제 각각 그
부조를 만들어서 이제 붙였죠. 네. 프레스턴 얼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기 예배당하고 현재 예배당.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원탁회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다고. 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일제 말기에 가면 일본이 금지하는 예배를 하더라도 금지하는 게 많았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어라. 그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소위 동방요배라고 하는 의식을 해야 됐어요. 네. 그 동방요배라는 것이 동쪽을 향해서 이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다음에 기미가요 일본 국가를 불러야 되고 나름의 의식을 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배교를 강요받던 거. 그러네요.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안 하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다음에 예배를 하면 그다음에 설교를 할 때 금지하는 게 많아. 그게 이제 출애굽기 설교 못 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설교 못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안에도 많지만 아직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금지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설교 주제가 종말론 말하면 안 돼.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임이 생기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생겨. 그게 이제 원탁회의라고. 아. 명칭이 원탁회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원탁회의.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이게 이제 발각이 돼.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고초들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용희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고초를 당하게 돼. 양용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 사건이 원탁회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 신자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순천노회 목사들 18명 가운데 14명이 구속이 돼요. 꼬투리 잡았네요. 그래서 그 사건에 의해서 옥에서 옥사하시는 분이 이제 양용근 목사님이라는 분. 아. 그분의 이제 그 양용근 목사님의 사역지는 이제 여수에 예. 있고 그 이분의 이제 그 기념탑은 구례에 있다고. 아, 또 구례에 있고요. 구례에 있는데 그 양용근 목사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투옥이 되고 옥에서 이제 옥사를 하시게 되면서 순교자가 돼요. 그런 사건이 이제 원탁회의라는 그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해놨군요. 그래서 그 원탁회의를 기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저 탑소리. 그래서 이 교회 오면 예배당은 뭐 80년대 세워진 예배당이니까 옛날 것을 찾을 수 없지만 네. 저 기념탑 안에 새겨진 그 구조들을 통해서 이 교회 역사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남장로교회에 의해 순천에 세워진 호남 지역 다섯 번째 선교 스테이션. 오랜 세월 속에도 복음의 길을 닫고 뒤이어 그 길을 걸어온 흔적들은 여전히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연애의 발자취를 따라 성도님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